헬로마맘. 일단 이거 한번 해봤는데 좀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여튼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저희 방인데, 이게 되게 오랜만에 오니까 좀 낯설네요. 옛날에는 진짜 제 살가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좀 제가 자던 방이 맞나, 베개도 좀 불편한 것 같고, 뭐 공기도 좀 탁한 것 같고, 뭐좀 그래요. 여튼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을 한지한 8개월쯤 됐죠. 여행을 많이 하면서 진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신기한 것도 많이 본것 같아요. 충격적인 것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8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느꼈던 좀 충격적이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고, 그리고 막 순서 순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마카티나 이런 지역에서 서울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뭐 다른 유럽이랑 비슷하고 그런 건 저한테 딱히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고, 왜냐면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이제 마카티면 마닐라에서도 중심지고, 마닐라는 필리핀 수도고, 그럼 당연히 그렇게 발달된 지역이 있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 당연한 거 얘기고. 그래서 여튼간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머큐리가 있어요, 머큐리. 근데 한국에서 뭐 약국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딱 약만 팔고 뭐 팔아봤자 비타민 주스 뭐이 정도를 같이 팔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는 뭐 머큐리인지 세븐일레븐인지 모르게 뭐 약도 파는데, 뭐 한국 라면부터 해서 뭐 사탕, 초콜릿, 뭐 샴푸, 콜라, 사이다 막다 팔아. 이게 뭐 스낵까지 팔고, 뭐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머큐리를 가면 개인적으로 약을 사러 간다기보다는 거기 안에 뭐 내부도 시원하기도 하고, 세븐일레븐처럼 가서 이제 음식을 사러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두 번째로는 이제 밥을 포함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다, 프랜차이즈점에서. 사실 뭐 제가 외국을 꽤 많이 가봤는데, 그 밥을 포함하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에서 치킨을 사 먹으려면 밥을 무조건 같이 팔더라고요. 뭐 아닌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밥을 제가 그냥 처음에는 이제 치밥을 같이 안 하니까,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먹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치킨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인데 밥은 안 주는. 뭐 그러면 그냥 밥은 먹죠, 그래도.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신기했고, 사실 뭐 한국에서도 근데 몇년 전에 뭐 치쿠바 치킨이라고 부산에서 되게 유명했던 치킨이 있어요. 뭐 치킨이랑 밥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약간 필리핀은 좀 미리 하고 있었던 막 그런 셈이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티슈가 있어요, 티슈. 사실 티슈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방 여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여기는 그 화장실이 무서우니까 뭐 비데같이 이게 막칙 나가는 게 있어요, 누르면. 저는 좀 그거를 비데처럼 사용하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여튼 그걸로 이제 좀 닦고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비데 같은 물로 좀 닦고 휴지로 닦으면 손에 다 묻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더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반반입니다. 그 어떤 문화가 더 옳고 깨끗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는 대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바쁘다 이런 거예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고등학생들이 조금 더 바빠요. 당연히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아침 6시 일어나서 학교 8시까지 가고, 학교가 수업 시간이 다 포함해서 끝나는 게 10시쯤 끝나요, 오후 10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가서, 그러면 이제 새벽 1시쯤에 집에 오거든요. 그럼 뭐 잠을 자봤자 한 4, 5시간?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3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막 주말도 학교를 가고, 그리고 방학 때도 이제 학교를 가니까, 고등학교 되게 바빴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는 순간 1년에 한 5개월 정도를 방학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저번에 하라치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페일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한국도 페일이 그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한국은 있긴 한데 이게 한 60명 중에 한명 나올까 말까? 전부 다 일단 통과는 해요. 뭐 출석을 아예 안 해서 막 학교도 아예 안 가고, 숙제 아예, 액티비티 아예 안 내고, 그 다음에 뭐 시험도 안 보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 이것들을 전부 다안 해야지 FE. 여기랑은 좀 많이 다른 시스템이죠. 여기는 FE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서 특정 점수를 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 때문에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바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리핀은 춤과 노래를 참 좋아한다,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게 필리핀의 굉장히 큰 매력이고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춤과 노래는 다 좋아하죠. 뭐 어느 나라든 다 가수가 있고 댄서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플레이어가 있는 나라는 필리핀만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가정마다 이제 막 노래방 기계도 있어서 노래 부르고, 뭐 백화점에서도 막 노래방 기계가 있고, 뭐 공원에서 틱톡 하면서 다 춤추고 있고, 뭐 어딜 가든 막 춤추고 노래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 나라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사람들 비율이 되게 좋다. 상대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비율이 좋아 보이는데, 한국에는 막 칭찬 중에 막 그런 칭찬 되게 좋거든요. 막너 되게 비율이 좋다, 얼굴 되게 작다, 이런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막 연예인들도 막 기사가 나오면 막 비율이 엄청 좋은 연예인 막 이런 기사가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그냥 다 비율이 좀 좋다 보니까 그런 칭찬을 좀 많이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예쁘다, 뭐 잘생겼다 막 이런 칭찬을 많이 하지. 그래서 다 비율이 엄청 좋아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약간 모델들이 좀 많나? 여튼 그 다음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일단 뭐 언어가 굉장히 많다. 저는 뭐 처음에 비사야라고 했을 때 그냥 남쪽 지방 사람들은 비사야를 쓰고, 그리고 이제 막 마닐라 쪽 근방 이제 루존 지역은 다 타갈로그를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비사야도 그 남쪽 지방마다 다 이제 그 언어가 조금씩 다른데, 그것들을 통틀어서 비사야라고 하는 거지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심지어 이제 그 마닐라 굉장히 가까운 팜팡가도 팜팡가만의 언어가 따로 있고, 뭐 북쪽에도 뭐 일로카노 막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막 언어학적으로도 사실 약간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다. 일단 저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어떤 나라 사람도 다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외국인들이 길을 잃고 있으면 한국에서 돌아와서도 막 제가 길 찾아주고 막 그런 거 도와주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필리핀만큼 막 이게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경우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민다나오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생긴 건줄 알고 따라오셔서 찾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냥 제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나서서 도와주고, 막 그렇게 선행을 좀 베풀고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뭐 필리핀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한다. 필리핀에서 삼겹살이 인기가 많다라는 기사를 옛날에 우연히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막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막 그런 기사를 좋아하죠. 뭐 우리나라 음식이 외국에 가서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많이 먹는다라고 한다면 괜히 막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자부심도 좀 생기고, 그래서 약간 그런 유의 기사를 내서 약간 좀 저희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기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마닐라의 웬만한 지역에는 다 삼겹살 레스토랑이 있고, 사람들이 좀 유명한 그런 레스토랑에는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막 까가얀 대우로만 해도 막 삼겹살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줄 서서 먹어, 거기도.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랑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적이었던 거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하드코어하다? 사실 제가 액티비티 하드코어한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 정도로 하드코어할 줄은 몰랐어요. 사가다 투어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발을 헛디디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한테는 뭐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하고 도전정신도 불러일으키고 영상 남겨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더 많기도 하고 앞으로 더 발견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도 많고, 제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도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필리핀에 조만간 들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곧 필리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 무슈 운전할 때 방해하면 안 된다고. 병원인지 인천까지 44km야? 졸라 많네. 졸라 많네.